안녕, 민규쌤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르네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뜻부터 사실은 봐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재생,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재생하고 무엇을 부활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 이렇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서양사의 흐름을 전제하여서 역사학자들이 시대를 구분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고대라고 하는 시기, 분명히 그리스, 로마 역사를 다뤘고요. 이 시기를 묶어서 얘기하자면 인간 중심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되게 실용적인 것들이 많았다. 굳이 따지면 그리스와 로마를 조금 분리할 필요는 있지만, 이 그리스의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깊이 있는 사유, 철학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로마가 흡수했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좀더 실용적인 문화들이 많이 발달한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건축, 법률,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다뤘잖아요. 그런데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이 중세 유럽의 삶에 깊이 있게 개입하면서 사실은 신중심의 사회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사회의 삶은 신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것, 이게 되게 굉장히 강조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욕적인 생활이라든지, 절제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실제로.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중세라고 하는 사회가 변화하죠.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 교황, 신의 권리,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생겨나고요. 교황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역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인간의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더욱 표출되고 강화되는 추세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 신중심의 사회에서 과거 인간에 대한 사유, 철학, 인간 중심의 사회였던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하자. 지금 우리의 이런 욕망, 욕구, 세속적인 것들을 과거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충족시키려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을 모두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성이 있고 합리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사실 개개인마다 욕구, 욕망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과거 고전 문화에서 찾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신의 뜻에 따라 참고 억눌려 있었던 것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것이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가 어떻게 발달할 수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탈리아 지역에서 르네상스가 크게 일어났던 배경입니다. 배경. 일단 이탈리아 자체가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전의 문화가 다수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고대 로마의 옛 터전이니까. 자,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당시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학자들이 다수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즉, 일단 비잔티움 제국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죠. 이 오스만 제국은 어떤 종교를 기초로 하는 국가? 바로 이슬람이죠. 지금 비잔티움 제국은 물론 동서 교회가 분열되면서 그리스 정교를 믿고 있지만 큰 범위 안에서는 크리스티교 문화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유럽 세계로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비잔티움 제국 자체가 애초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유입된다는 것이 이탈리아의 문화적인 그런 자극을 줄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상인들, 그리고 이 도시 국가의 군주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략 동방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가들을 후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교양 있고 문화에
조예가 깊은 것이다, 깊은 사람이다,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탈리아 지역에서 나타난 르네상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인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근본으로 두고 사람 하나하나를 굉장히 깊이 있게 관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인간은 개성적인 존재이고요. 그래서 그 개성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찰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사실적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실제 작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시대 고전 작품들 연구한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사상, 로마 시대 사상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등장하는 여러 작품들 그리고 여러 예술가들 우리가 사례를 봐야 하는데, 우리 교과서 외에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도 지금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인문주의라고 하는 혹은 인문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잘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인물, 깐초니에레라는 작품을 썼고요. 서정시로 유명했습니다. 작품 이름까지 알아야 될까 싶긴 한데, 기출에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리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사람, 국왕, 개인, 군주, 제후, 상인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야.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인물이 활약했을 때는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서로 성장하면서 경쟁하던 시기였고, 어떻게 하면 이 군주로서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강력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되게 굉장한 자신의 연구,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써낸 명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주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또 계몽사상의 등장 이후에 프리드리히의 반 마키아벨리론 뭐 이런 책도 또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술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보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인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좀 보면 근데 이 시기의 사람들은 다 몸짱이고 굉장히 곡선미가 뛰어나죠. 자, 아테네 학당. 자, 라파엘로가 그렸고요. 그리스 시대에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다빈치의 모나리자. 약간 진짜 현대의 사실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눈썹이 부족한 사람들이 눈썹 문신도 하고요. 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보시면 헐벗고 있는 인체, 이 인체를 디테일하게 관찰했다라는 게 보여지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의 모습, 머리카락의 모습, 코, 눈, 코, 입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을 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건축물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스식 기둥, 로마의 돔 양식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기둥은 그리스식이고 돔 같은 건 로마의 형식을 차용했다.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텐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더 늘리기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성 베드로 성당. 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예 부흥 운동의 전개는 보통 14세기에서 16세기 정도로 봅니다. 자, 보통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시작, 스타트라고 보기 때문에 14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16세기 이후가 되면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저 북유럽 지역에도 이런 르네상스의 모습이 전파된다라는 것. 그래서 배경 보시면 알프스 이북으로 이제 16세기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시기 알프스 이북 지역은 여전히 봉건 세력과 봉건 영주 세력과 교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세력이 잔존하고 있었다, 남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개인의 뭐 예술적인 이런 모습을 드러내거나 관찰하거나 이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 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개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교회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초기 크리스트교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세속적인 모습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뒤에 종교개혁으로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역을 보시면 독일 지역, 루터라고 하는 인물의 개혁, 그리고 나중에 칼뱅은 스위스, 그리고 영국에서 나타나죠. 물론 영국은 사실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로 봐야 합니다만, 아무튼 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들 보시면 대표적인 인문주의자들은 에라스미스가 있습니다.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찻 기출이 여러 번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허례허식, 보이지도 않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에 치중하는 이런 문제들, 성직자가 타락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모습들이야.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작품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이상사회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자세히 다 이걸 작품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토마스 모어가 생각했던 이상사회란 빈부의 격차가 해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 시기는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그러지 못하고 가난함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작품에서 그렸다. 자, 미술로는 반에이크 형제의 유화기법, 그리고 우리의 풍속화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브리얼이라는 인물의 작품들이 있고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점차 국민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합니다. 모국어를 사용한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각 국가의 언어로 문학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중세 기사의 생활상을 잘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인물도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주요 인물들 그리고 작품들, 그리고 이탈리아 지역과 알프스 이북의 북유럽 지역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과학기술 또한 발달을 했습니다.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는 르네상스 정신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동방 지역의 무역과 교역을 통해서 화약이나 나침반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개량하여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고안한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또 르네상스 정신이 확장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써보면요,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양상을 변모시켰습니다. 분명 우리 지난 시간에 100년 전쟁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이 몰락한다, 중무장하고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는 기사계층이 몰락하게 된다 라고 했죠. 나침반 개량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나침반 개량은 이제 방향에 대한 감각을 익히게 되면서 이것이 신항로 개척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보통 항해술이라고 표현하죠. 항해술의 발달을 촉진하면서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주었다. 활판 인쇄술은 대량으로 어떤 책, 도서를 찍어낼 수 있고 문서를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 문학작품의 전파, 문학작품의 확장, 이런 것들 당연히 미쳤을 것이고요.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의 95개조 방반문을 비롯한 여러 논문들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 자, 오른쪽에 작품을 쓱 봤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 르네상스식의 예술 작품을 보면 어떠한 것들이 느껴지는지 한번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제시한 작품 외에도 또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그것들 한번 찾아서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